안녕하세요, 수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식상에 놓을 선반을, 조리병 선반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, 중고거지만 조립을 많이 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. 문제는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. 의심해서 제큰 사이즈 썼더니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겠는데요. 식상 선반 만들어서 여기다 물려놓든가 안 해야 될것 같은데, 안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. 좀 작은 사이즈 살까 후회가 되는데요.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. 이거 같이 조립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건 이제 40, 30, 95 써있죠? 센티미터 곱하기. 여기는 딱히 안 써있는 것 같아요. 제일 큰 사이즈로 시킨 겁니다. 아니면 품절돼서 그거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로 시켰을 거예요, 아마 제 기억으로는. 어쨌든 싸게 구매한 만큼 직접 조립을 해야겠죠, 이케아처럼. 밥을 제가 요즘 버추얼 아바타만 기다려 빠져있어서 밥을 계속 굶고 안 먹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거든요. 먹고서 아바타 하나만 더 만들고 하겠습니다. 일단 배고파. 그래서 일이 미쳐있으면 안 돼. 기운이 생각보다 조립을 많이 해서 그런가?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지금 노트북 켜면서 시끄러운데 정리 좀 해놓을게요. 그러면은 이가 나사가 요거거든요. 끝에가 네모 이렇게 돼 있고 안 보여. 초점 왜 안 잡혀? 초점아. 아무튼 이게 나사거든요. 끝에 이렇게 네모나 됐다.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제선으로 끼워주기만 하면은 위판 완성이에요. 엄청 쉽죠?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립하면 됩니다. 엄청 쉽고 간단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열심히 해봅시다. 제가 잘못 조립한 게 아니라 불량이 왔나 봐요. 여기 일단 맞는 구멍이 안 맞고요. 뒤에가 위치가 달라. 그리고 달라요. 이건 액자적으로 책에 기본을 주는 거고요. 네트망 달린 거를, 아이고 들어. 지금 네트망 달린 테이블을 갖고 싶어서 산 건데 여기 뒤에 끼워 맞추는 것도 엄청 빡빡하게 돼 있어서 힘들었고요. 앞에 요거 하나 없어서 그냥 기본으로 달았어요. 앞에는 까만색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게 기본으로 달았고요. 혼자 조립하기 여자도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데 자리가 공간이 조금만 큰 건 사지 마시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뚫 밑에 뚫는 구멍은 없고 나무에는 또 구멍이 있는데 여기 앞판은 구멍이 없어. 그래서 철을 내가 무슨 철의 여인도 아니고 이걸 뚫을 수도 없고 이쁘게 완성은 되는데 좀 여기 탑판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꽉 껴서 좀 안정감은 있는데요. 여기 앞부터 떨어지면 난리 날 것 같고 위에도 한쪽은 덜렁덜렁거려요. 보면 여기는 밑에 화판은 또 구멍이 뚫려있는데 여기엔 또 구멍이 없어. 어떻게 조립하는지 모르겠어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네트망 선반 조립해봤고요. 사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쁘다. 조금은 만족스러운데 불량이 와서 아쉽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. 이거는 진짜 쉽게 조립했는데요. 얼마 전에 온 거, 이거. 지금 뜯어봤는데, 이게 부품이 엄청 많은데요. 빨래대 같은 거거든요. 물건 넣고 정리하려고 산 건데, 조립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?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한 건데요. 이것도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. 보장갑도 좀, 한쪽이죠. 대박인데요. 두쪽 다 주지, 이왕할 거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설명서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히 해볼게요. 마지막 조립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. 보시면은 BC 플러스 1 곱하기 2 4분반 대충 양옆을 부착해서 이 옷으로 고정하고 A 그다음에 타공판을 또 붙여서 부착하고 바닥에는 BC. 설명서 되게 쉬운데? 저 만들 때 이거보다 덜 오래 걸리겠는데 이것도 금방 만들었거든요. 생각보다 또 금방 또 만들어 봅시다. 새벽에 시끄럽게 우당탕거리면서 운동장 안 보이게 여기까지 완성했는데요. 좀 삐뚤죠? 이거 넓이보다 넓어가지고 다 치우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청소가 한나절 걸려. 조립은 굉장히 쉬웠어요. 다 치우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
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완성작입니다. 진짜 힘들게 조립했고요. 단점이 옆으로 툭 치면 막 흔들흔들흔들리다 쏟아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운데, 저쪽에 탁자에 있는 짐까지 여기로 옮겼어요.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요. 웬만한 장식부터 조금 무게 나가는 것도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주는데, 사실 이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네이버에서 아마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요. 베드 테이블이라고 침대에 누웠을 때 위에 있는 테이블인데요. 좀 무겁고 지저분해 보이죠? 냄새 조립해서 완성했습니다.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 정리도 잘 돼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. 인사가 너무 빨라가지고. 안녕. 하고 이거 리뷰를 안 해드릴 뻔 했는데, 빨래 바구니 있는 서랍이고 선반이거든요. 이것도 제가 조립한 건데요. 나사 안 뚫려있는 부분이 있어갖고, 엄청 화가 나갖고, 엄청 억지로, 뭐라 해야 되지, 조립을 했고요. 바구니 옆 윗부분에, 이 부분에, 왼쪽 부분에, 모찌 제대로 안 돼가지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니, 못이 고정이 안 돼서, 순간접착제로 붙여놨고요. 바구니도 잘 안 열려서 조심히 열어야 돼요. 제가 불량을 받은 것 같은데, 근데 아마 제대로 된 제품을 받았으면 엄청 만족한 제품이지 않을까.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막 안 쓰는 태블릿, 파우치, 그 다음에 핸드폰 고정대, 미술용품 죄다 들어가 있거든요. 바구니에도 미술용품 가득할 거예요. 만족스럽습니다, 그래도. 봐주셔서 감사해요, 여러분.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아이고, 이렇게 잡아서 열면은 이 손잡이가 있어요. 열면 열리거든요, 원래는. 근데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. 열리긴 열립니다. 열린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, 아, 귀찮고 지금 몸도 아프고 으악 힘들어가지고 아프고 하고 죄송해요. 나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근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죄송해요. 안녕.